자, 일회 폭동이 관련해서 TLS 훈련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TLS 훈련하는 방법. 아침에 훈련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각 스타디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이 있어요. 얘는 1분 리마인드입니다. 자, 문제를 보고 1분 동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30초 리마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초 리마인드가 있습니다. 이때 1분 리마인드는요, 1분 리마인드와 30초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5초는 초집중 훈련인데, 얘는 말하지 않습니다. 얘는 말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1분 리마인드는 항상 3단계, 그래서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죠. 1단계는 문제를 보고, 1마인드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2단계로 가서 목차의 키워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체크한 것만 3단계에서 답안지 압축에서 체크를 합니다. 다시.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스타디에는 전날 것들은 1분 리마인드를 전원이 돌아가서 합니다. 근데 이틀 전 것부터는 30초 리마인드로 다 같이 발표하는 연습만 하세요. 15초는 개인적으로 꼭 하세요. 이 15초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뇌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뉴런이 새로 만들어진답니다. 교육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키워드는 잡아놔야 돼요. 자금 지원 신청했고, 추경안에, 즉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자금 지원 결정을 합니다. 각 질문은 독립적이다. 갑은 을과 경쟁 관계, 을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이 경쟁 구도를 깨뜨린다. 그래서 취소를 제기했고, 소재기 적법성, 소송 요건이죠. 추경안에 개선은 되어 있다. 예산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그래서 위법한을 주장하는데 주장의 타당성. 자, 다음은 지침의 근거에서 이루어졌고, 갑도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했는데, 을에게만 자금 지원 결정을 했다. 이럴 때, 가정을 하고, 첫 번째, 지침에 반해서 위법하다. 그러면 지침의 법규성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지침을 신뢰한 신뢰액을 침해했다. 그러면 지침의 공표만으로 보고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지, 두 번째 질문, 을에게만 자금 지원 결정을 하는 건 형평에 반한다. 평등 내지는 자기구속이죠. 너무 가혹하다. 이건 상당성 결의로서 비례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으로 한번 해볼게요. 각자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할때첫 번째. 리마인드 훈련이에요, 리마인드. 따라서 설명하면 안 돼요. 질문도 읽으면 안 됩니다. 쟁점하고 결론만 얘기해도 좋고요. 논거를 살짝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머뭇거리면 무조건 패스합니다. 얘는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훈련을 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릴 것 같으면 패스하면 되고 다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3분의 1을 패스해도 좋습니다. 안 떠오르면 다 패스하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1단계에서 연상되지 않는 걸 2단계 목차에서 찾아보고 그 찾아본 것만 3단계에서 선별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걸 하다 보면 누적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답안지에 오늘은 이 부분, 내일은 이 부분. 이거 아침 저녁마다 훈련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선생님한테 한번 훈련 받고 아침 저녁으로 본인이 훈련하다 보면 삼순한테 날라다닙니다. 또 이렇게 해야 타인의 답안지를 내 언어화 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 한번 해봅니다. 볼게요. 1번. 소재계, 대상 적격, 자금 지원 결정의 처분성, 긍정, 통과, 원고 적격, 경업자. 만약 본인이 경원자로 했다면 나중에 체크하세요. 통과, 기타 통과, 적법. 두 번째, 법적 근거, 법률 유보, 중요사항 유보, 자금적과 법률 유보, 법적 근거 필요? 없으면 위법. 개별적 결정서, 침해적 자해, 사회 형성적 근거 필요? 없으면 위법. 자, 다음. 지침, 재량 준칙, 대조 구성료 X, 위반한다고 위법 X, 신뢰, 지침의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 X, 따라서 주장 X. 형평, 평등 자기구속, 파생 자기구속, 지침, 재량준칙, 행정관의 필요, 판례, 행정관의 해설, 관행 없다, 따라서 자기구속 X, 따라서 평등원칙,
자의적 차별? 맞다. 위반. 비련증 너무 가혹. 적필성 위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체크하세요. 자, 어디 보자. 대상적격? 이건 제대로 했고. 자, 원고적격? 다 잘했고. 본인 못한 부분을 체크하세요. 원고적격 검업자. 기타 소용요건은 좀 더 자세히 이따 읽어봐야겠다. 적용 범위. 나는 이것만 썼는데 법률 요번칙의 적용 범위. 특히 의의 같은 걸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의의. 그럼 옆에 자료 옆에다가 간단간단하게 좀 키워드를 적어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지침에 관한 위법, 재량준칙. 이 키워드 빠졌다면 재량준칙 쓰고, 뭐 의의를 좀 써줄 것 같으면 의의. 재량 영역에서의 내부적 사본 처리 기준. 첫 번째, 두 번째, 신뢰. 적용 요건. 요건은 보통 나는 여기다 넣겠다. 그리고 나서 체크. 또 여기는 평등, 자기호속, 자기호속에서 행정관의 필요성. 아, 이걸 빼놨으면 검토. 비례원칙. 이러고 나서 3단계로 넘어가서 답안지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본인이 놓친 부분. 아, 처분 개념 나 안 썼는데 좀 간단하게도 좀 써야겠다. 키워드를 잡으세요. 처분이란 특히 19조 2조랑 1호. 자, 본인이 못 쓴 부분만 체크합니다. 보정 지급 결정의 처분성. 못 쓴 것만. 판례. 똑같이 들어맞는 판례는 아니지만 관련 판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놓친 부분. 놓친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아, 이런 표현들. 침입적 효과. 뭐 이런 것들 내가 좀 써야겠다. 자, 원고적격. 의의 정도 내가 못 썼는데 이거 좀 써야겠다. 본인이 놓친 거.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 최근 판례. 판례를 못 썼다면 판례는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와볼까요? 30초 리마인드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30초 리마인드. 자, 첫 번째 스텝이 끝났다면 두 번째 스텝 볼까요? 대상, 자금 지원, 처분, 원고, 경합자 통과. 자, 법적 근거, 법률 위법, 중요 사항 위법, 사항, 법적 근거 필요, 없으니까 위법.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침, 재량준칙, 위법 X, 신뢰보, 지침의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X, 형평, 평등 자기호속, 자기호속, 지침, 재량준칙, 행정관행 X, 그러면 평등, 일반원칙 평등, 위반, 너무가혹, 필요 위반. 이러면 30초가 되는 거예요. 또 체크합니다. 15초 할 때는 말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질문을 읽고 눈을 감고 한 점에 의식을 집중시키면서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한번 흐름을 쫙 머릿속에서 잡아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예요. 개별 스타디를 통해서 이 훈련을 해야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아침, 저녁마다 할 때는 1분 하지 마시고 한 번만 1분 하고 나면 30초 하고 15초를 3단계로 15초도 3단계로 아침, 저녁마다 하면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 답안지 쓸 수 있게 됩니다. 답안지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1순환은 몇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해놔야 3순환 때 19개 모의고사를 다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훈련하시고 이렇게 훈련해서 끊임없이 봐야 압축자료나 예시답안처럼 내가 쓸 수 있게 돼요. 눈으로만 한번 보면 나중에 안 써집니다. 절대. 그리고 본인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 놨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눈에 발라야 결국 내 언어화 돼서 내 펜에 딸려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봐서는 절대 못 써요. 아무리 서브를 잘해놔도. 이런 치열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요일 날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만 해도 50점 후반 60점대 개중에는 70점 가까이 나오는 답안지가 반드시 생깁니다. 훈련하는 만큼 좋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런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TRS 학습법으로 여러분 답안지를 자기 걸로 만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